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어저께 영상에서 잠깐 끝에 보여드렸는데 요 의뢰작이 도착을 했거든요. 요거 MG 사자비입니다. 요거는 뭐 MG 사자비는 다 워낙 유명한 킷이니까 일단 요 사자비 킷은 뭐 따로 볼 필요 없겠죠. 지금 사자비 킷인데 레진 컨버전 킷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 레진 사자비 킷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레진 파츠로, 이게 보니까 거의 다 외장들이 이제 다 레진으로 이렇게 컨버전을 하는 그 같습니다. 이게 중국산 같은데, 야 이거 박스 퀄리티부터가 상당히 뭐가 멋집니다. 이거 일단 요거 두 개는 레진 부품들이고 이거는 옵션 파츠거든요. 메탈 옵션 파츠. 데칼이네요. 야 뭔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. 이 지금 포장이 상당히 중국산답지 않는, 중국산 맞죠 이거?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지금 이 케이스도, 이야 이거 명품 스타일 아닙니까 이거? 와 이거야 씨, 매뉴얼도 뭐 풀 칼라네요. 멋지죠? 이게 ID 사자비인가 그겁니까? 컨버전 킷. 이야 중국사 맞습니까 이거? 이건 저 위치들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, 야 생각보다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. 이 레진 키트들이 사실 설명서가 간단한 것들은 익숙부실하거든요. 간단하게 그림으로 몇 개 그냥 그려져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흑백으로 좀 불편한 게 많은데 이거는 야 풀칼라로 정확한 위치까지 딱 정확하게 다 해놨네요. 뭐 그렇게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느낌은 좋네요. 그죠? 와, 딱 일 상당히 많겠습니다. 이거 보니 요런 옵션 부품들 요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죠. 재질을 좀 하나만 보면 대충 느낌 알거든요. 이야 상태 좋네요. 이야 이 메탈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. 가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깨끗하게요. 요 옵션도 요 같은 회사입니까? 지금 레진킷 만드는 저 회사? 저 레진도 제가 잠깐 봤는데 품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. 사실 이거 제가 중국산 뭐 그래가지고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. 이거 레진 같은 경우는 이 품질이 안 좋으면 일이 너무 많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. 작업하려면 진짜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 잠깐 봤는데 레진 그 품질도 상당히 좋았거든요. 지금 앞에 이거는 매뉴얼인 것 같은데 매뉴얼 맞죠? 아, 또 뭐 잔뜩 들었습니다. 네. 이 뭐 또 들었네. 뭐지? 아, 이게 데칼이네요. 이건 뭐?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. 데칼이 저 자체 데칼인가? 특이하네요. 이 품질은 이 물에 일단 불러봐야 알기 때문에. 이게 이제 이게 매뉴얼이죠. 이야 매뉴얼 상당히 고급집니다. 이 재질이 입체감이 있는 그런 재질이거든요. 얼룩해 보이죠? 그게 진짜 입체감이 있는 재질입니다. 그림 만든 게 아니고. 이야 그냥 이걸 보고 만들어야 되는 건가? 아 매뉴얼이 있구나. 아 깜짝이야 씨, 나는 이 그림만 보고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. 이렇게 상세하게 있네요. 1번 번호까지. 아 매뉴얼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씨, 레진 매뉴얼 치고는 진짜 좋습니다. 이거 풀컬러로 금프라 정품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.
이야, 이씨. 엄청나네요, 이거. 그이 보니까 프레임만 쓴 사자비 키 쓰고 나머지는 외장은 거의 뭐 다 지금 레진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? 그렇죠? 야, 매뉴얼 끝내주죠. 중국이야 이거. 이거 대만 홍콩 겁니까 이거? 야, 이 중국산 치고는 너무 좋은데. 이제 부품들입니다 이거. 야, 이 몰드 보입니까? 진짜 깔끔하게 잘 파놨습니다. 와, 잘 찍어내 이거. 장난 아닙니다. 야, 사실 이거 물건 받기 전에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. 이 부품, 레진 부품들이 지금 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안 좋으면 와,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. 근데 어저께 살짝 열어보고 야, 안도의 한숨을 조금 쉬었습니다. 사실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런 거 보시면은 레진 부품인데 거의 인젝션 수준입니다. 지금 몰드 파져 있는 게 이런 것들도 비닐로 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. 야, 이건 안 만들더라도 한 개 어디 물건 나오면 소장하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언제라도 만들면 되니까. 야, 저도 한 개 탐나네요 이거. 한 개 사놓을까? 여기 한 박스 더 있죠. 이거는 아까 뭐 내용은 똑같을 거고. 이거는 무장 부분들인가? 이야, 기가 막힙니다 진짜. 이 섬세함. 야, 이렇게 얇은 패널 라인이 이게 레진으로 찍어집니까 이거. 와, 신기하네. 내가 이때까지 너무 허접한 레진 킨만 봤나? 이야, 이거는 구할 수 있으면 한 개 소장을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일단 만들어 봐야만 알겠는데. 요거는 이제 권정우님 의뢰작입니다. 지금 이 의뢰비도 지금 장난 아니게 지금 지불 하셔가지고 그 돈값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. 이거는 지금 자동차 끝나고 그 다음에 RG 사장이 만들어야 되죠. 그 저번에 추첨 당첨되신 분 그거 만들면서 그거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. 바로 천천히 뭐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급하진 않은데. 자, 그리고 이거는 저 의뢰 맡기시면서 또 이거 3만 이벤트 때 쓰라고 협찬 상품까지 보내주셨습니다. 이거는 RG 제타 건담. 뭐 내용물은 안 보겠습니다. 이게 요거 이제 3만 이벤트 때 같이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. RG 제타 건담입니다. 야, RG는 저도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RG도 이렇게 프레임이 잘 돼 있네요. 그죠? 거의 MG에서 축소시킨 게 RG죠. HG하고는 차이 많이 나죠. RG는 디테일 괜찮다고 들었는데 저는 RG는 안 만들어 봤거든요. 일단 요거는 새 박스 킷입니다. 요거 3만 이벤트 때 같이 드릴 겁니다. 추첨해 가지고 RG 제타 건담. 그 다음에 또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보셨죠? 이거 건프라 북. 여기 이제 RG 사자비가 딱 들어가거든요. MG가 아니고 RG 사자비. 요거 스폰지 이거 빼내면 이런 식으로 방패까지 재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미리 RG 사자비에 맞게. 그럼 쏙 들어가 가지고 딱 세워두면 이렇게 이게 플라북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세워두면 이게 사자비가 딱 배송할 때도 그러니까 완성품 팔 때도 요 그대로 넣어서 하면 배송이 되죠. 이거는 뭐 리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아시죠. 이거 하고 이건 RG 사자비 거. 그다음에 RG 사자비 킷을 또 보내주셨습니다. 지금 RG 사자비 지금 갖고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. 지금 세 개를 갖고 있네요. 그러니까 3만 이벤트 때 RG 사자비 킷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. 그 지금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RG 사자비 저거 만들 때 어차피 차 끝나고 RG 사자비 저거 당첨되신 분께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죠. 그거 만들면서 같이 만들어서 뭐
이벤트로 하든지 뭐 경매를 하든지 하시라 했는데, 야, 이 두 개를 지금 동시에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, 이거.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일단 이것도 3만 이벤트, 구독자 이벤트 때 어떻게든 드릴 겁니다. 프라북까지 두 개 한 세트로. 그럼 오늘 지금 요거까지 리뷰를 했는데, 요거와 보내주신 거는 정말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지금 뭐 의뢰비도 만만치가 않을 건데, 야, 지금 큰 손을 만났네요, 제가. 정말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, 이건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